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전업주부고요. 남편은 70세로 특별한 직업 없이 함께 손자 봐주며 애들한테 용돈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가 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이라 그런지 올해 재산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25%나 할인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 연금도 받고 재산세도 할인받으니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남편은 아우 서울이라서 계속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손해야! 라고 말을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재산세도 할인받는 주택연금 가입할까요? 말까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거 주택연금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선생님 딱 보니까 궁금하다. 일단은 올해 재산 많이 올랐다 보니까 공시지가 현실화된 게 일부 반영된 것 같고.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분은 종부세 대상은 아니네요. 그냥 5억이니까. 차라리 종부세 대상이 만세겠죠. 만세. 아, 재산이 많은 거니까. 재산이 많은. 네.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제 소원이 종부세 내는 거예요. 저는 모두의 소원. 예, 반드시 언젠가 종부세를 내고 말겠다 이랬는데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재산세하고 주택연금이잖아요. 네네, 간단히 맞아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우선은 지금 재산세 납부 시즌이에요. 지금 7월이라서요. 다섯 네. 가지 항목에 부과가 돼요. 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데요. 이게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건축물,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요. 그다음에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요. 근데 주택이 조금 특별해요. 주택 같은 경우는요. 나눠서 내는데요. 절반을 7월 달에 내고 나머지 절반을 9월 달에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요. 7월에 그냥 다 내고요. 아니면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근데 납부 기간이 7월 31일까지잖아요, 이번이요. 이거 경감하면요. 3% 가산세무니까는요.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납부 깜빡하신 분들 계시면 빨리 내세요. 그렇죠. 제 빨리 내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네요. 네. 요 다섯 가지가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선박 항공기. 아이고, 내 얘기 아니죠. 아, 그러네. 보면서 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나 왜 여기 앉아 있지? 전 대신 주민세네요. 아니, 잠깐. 예. 우리 할까 말까 상담소는 대신 고민해드리는 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고민할 게 재산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면 한 번에 내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혹시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죠. 네, 500만 원 이상 나오면은요, 2개월에 겹쳐서 나눠서 낼 수 있는데요. 네. 구청 그 세무과에 가서 말씀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텍스라고 있어요. 거기 접속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에이 그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요,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결제 가능하거든요. 네, 무이자 할부로 그 그렇죠. 행사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네, 무이자 할부 이용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네. 아, 네. 아니, 저는 세금은 무조건 이렇게 현금을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카드 내죠. 아, 이거 할부 가능하다니까. 이거 자동차세도 하반 상반 하반기 나오잖아요. 제가 자동차세 네. 내는데 1월달에 같이 내잖아요. 네. 그 10% 할인해줘요. 예, 한꺼번에 내면. 아 역시 예. 우리 알뜰살뜰한 우리 안진걸 10% 할인받으려면 자동차세 1월 안에 다 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 꿀팁까지. 주택연금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입하면? 아 그러니까요. 근데 주택연금, 저도 네. 오늘 몰랐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재산세를 25%나 할인받을 수 있다고요? 많이 할인해주는데요. 네, 대신 그렇죠? 1가구 1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한시적 조치라서요. 2021년분까지만 할인이 되고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시면은요, 따로 뭐 어디다가 신청하거나 하실 거 없고요. 전산이 바로 연결돼서 되니까는요, 뭐 따로 복잡하게 할 거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주택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네. 20% 할인 받는 건 좋고. 네. 뭐 이걸로 주택, 뭐 이렇게 연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주택 소유권 나중에 정부로 넘기는 건가요? 네,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최악의 금융상품 말씀드렸어요. 네. 네. 저축성보험은 최악의 금융상품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최고의 금융상품이 뭔지는 대답 못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품은 최고의 금융 상품에 근접해 있는 상품입니다. 제가 이런 말 처음 하죠. 예, 예. 갑자기 지금 관심 폭증. 네. 최고의 금융 상품에 근접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그 대부분의 재무 구성이 보통 분들의 재무 구성이 현금이 거의 없어요. 집 하나 거의 가지신 게 전부인데 우리가 그 시멘트 벽 파먹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비가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연자분도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예. 하셔서요. 그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집을 담보로 맡겨놓고 나서요. 내가 계속 연금을 받는 거예요. 연금을 받게 되고요. 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단점은 거의 없고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되니까요. 제가 이거 장점 다 설명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서 그래야 됐네. 제가 장점을 다 추려왔는데 네. 네.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다 빼니까 다섯 개 정도가 있어요. 오, 말씀드릴게요. 이야기해주세요. 네. 연금을 받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나 살던 집에서 계속 받아요.
네.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생활 그 주거 수준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연금 기간을 정하지 않고요, 종신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장소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해도요, 연금 금액이 안 줄어요. 오. 나머지 남은 한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그 금액을 받으세요. 네 번째는요, 연금 받는 도중에 집값이 하락해도요, 처음 그 연금 금액을 계속 받게 되세요. 오.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그 집을 결국 처분하게 되는데요. 네. 처분했을 때 만약 그 금액이 내가 부부가 받은 그 연금 금액보다 높으면은요, 그 나머지 부분을 상속인들한테 다 줘요. 근데 만약에 처분했을 때 연금 받은 것보다 더 낮으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게 주택공사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걸 다 떠안아버려요, 그냥요. 그러니까 이건 손해 볼 일은 없는 거네요. 근데 단점 하나 여기서 파악이 된 게. 네. 반대로 집값이 올라도 연금은 똑같다. 그런가요? 이게 단점이라는 아니에요. 점점. 그게 세간에 잘못 알려진 조금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섯 번째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건축물을 팔고 나서, 그러니까 주택을 팔고 나서 상승분을 반영해서 상속해 주잖아요. 네, 자식들한테 가요. 네, 그 부분은요. 야, 이 정도면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받은 연금보다 집 파는 비용이 세면 자식들 가니까 그렇죠. 이건 무조건 믿져야 이기네요. 네, 정말 좋은 상품이네요. 그리고 내가 120살까지 살 것 같다. 네. 네, 계속 받으면은 적자가 나도 그걸 공단에서 떠나버려요. 야, 이거 좋네, 이거. 믿죠, 먼저 이거. 둘이 받고 있는데 한 분이 먼저 안 땅에 돌아가셨어도 똑같이 나오니까 살림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괜찮네. 지금 뭐 구봉기 소장님은 워낙 저희가 또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귀에 쏙쏙 바뀌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주택연금 관련된 홍보대사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내가 받는 연금 어떻게 체크할 수 있나요? 그래, 얼마나 돼요? 얼마야? 우선 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시면은요, 이것들을 조회가 가능하세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방식마다 다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신지급 방식, 종신혼합 방식, 그리고 확정기간 혼합 방식, 대출 상환 방식 등등으로 나뉘는데요. 제가 이분 사연자분 주어진 정보를 참고로 해서 한번 조회해봤어요. 보니까 월 1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월 120? 그러니까 한 달에 120만 원씩이요. 네. 한 달에 5억짜리 집이 있으면 이게 그 집값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사연자분께서 내년이면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니까는요. 네. 지금은 용돈 받아서 생활하시잖아요. 네. 기초연금까지 받고 여기까지 받으시면 용돈 주는 생활하실 수 있죠. 이게 6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한 거죠? 아니요, 60세예요. 60세부터? 60세 나 60세 되려고 어렵대요. 국민연금하고 중복돼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기초연금이랑도 충돌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무원연금하고도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충돌해요. 예, 저희가 지금 궁금증 폭발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같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기초연금 이제 소득 하위자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예,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집에 대출이 껴 있어. 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이 껴 있는 경우에는 그럼 나 또 이거 뭐 가입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해요. 네, 가능하면 한 게요. 이런 조건으로 가입을 하면 돼요. 연금을 받고 나서 그 연금 받는 금액의 일부를 먼저 인출해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 아, 대출을 먼저 갚고. 네,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연금으로 받는 거죠. 유연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 유연한 장치들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우리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주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 임대차 보증금 우리 국민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주택 하나 있는데 거기서 월세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이때는요, 원칙적으로는 있어도 가능해요. 다만 보증금이 있으면 안 돼요. 보증금 있는 월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채권이라서요. 네. 이것도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이것도 가입하시고 나서요, 연금 금액의 일부를 받아서 보증금 세입자한테 돌려주고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하시면 돼요. 야, 그럼 이거 완전 꿀 아닌가요? 네, 진짜 좋은 상품. 그럼 이제 정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연자 할까 말까 이 고민은 이미 뭐 정답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이 싫다라는 사유 아니고서는 가입하세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요. 우리 그 자녀 중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가 있어서 이른바 이벤트가 있는 거죠. 나중에 집 팔아가지고 조금 보태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돈 찾았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중간에 돈 찾아가지고서 보태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거 자식들이 자기가 물려받은 집인데 하면서 안 좋아하는 자식은 설마 없겠죠? 있겠죠.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요. 소장님 고민인가요? 아니요. 저는 안 줄 거예요. 집이
없지만 만약에 생겨도 절대 자식한테 안 줄 거예요. 전 지금 사장님 말씀 너무 좋아요. 사회에 기부하지. 아들아, 딸아, 너는 세입자로 평생을 살거나 아니면 네가 노력을 해서 집을 사라. 아. 집값을 떨어뜨리는 투쟁을 아빠가 해주겠다. 아.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네네. 현장에서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은요. 이 재무 문제는요. 수리적으로만 파악이 안 돼요. 네. 지금 이거 수리적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영역에도 있어요. 어르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 집 하나 가진 거 그래도 온전하게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분 많아요. 네. 근데 안 됩니다. 네.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제대로 용돈이나 부양이 안 되니까 네, 주택연금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국민연금을 네. 조금이라도 더 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네. 재산세 감면받는 방법 또 몇 개 더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한 1분 30초 꿀팁으로. 네. 네.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신축 건물 지으실 때요, 내진 설계하면은요, 처음 5년간 재산세 절반만 내고요. 네. 기존 건물을 내진 설계로 수리하면 5년간 재산세가 면제돼요.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여도 할인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절세 관점에서 보면은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요. 네,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1년치